자,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식 개장이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8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하늘을 열다, 사람을 잇다는 슬로건으로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사업비 4조 9,303억 원이 투입된 제2터미널은 지난해 9월 30일 완공됐는데요. 종합시험 운전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개장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외교 사절단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제2여객터미널의 개장으로 인천공항이 세계 허브공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